경남은 지리산 일대를 비롯해 산간 계곡과 강 하천이 많이 소재하고 있어 여름철이면 전국 각지에서 많은 피서객이 찾고 있는데요. 올여름은 북태평양 고기압 영향으로 평년보다 기온이 높아 무더위 일수도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되는 상황. 경상남도가 올해 여름 행각철을 맞아 물놀이 안전사고 사망자 제로화를 목표로 정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경상남도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을 맞아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지역별 책임 담당제를 운영하는 등 물놀이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 제로화를 위하여 지난 4월부터 도내 물놀이 관리지역 232개소에 구명함, 구명조끼 등 물놀이 안전시설 1200여 점을 정비 확충하였으며 주요 역할은 물놀이 관련 정보 수집, 시군별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대책 추진 상황 파악, 인명사고 발생 원인 분석 및 보고 등 상황관리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팀원들을 대상으로 지역별 책임 담당제를 실시하여 시군의 물놀이 안전관리 실태 파악 및 독려, 안전시설 설치와 안전관리요원 배치 여부 등 인명사고 최소화를 위한 현장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제시한 물놀이 10대 안전수칙. 먼저 수영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준비운동 및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물에 들어갈 때는 다리, 팔, 얼굴, 가슴 순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또 소름이 돋고 피부가 당길 때는 몸을 따뜻하게 휴식해줘야 하는데요. 물이 갑자기 깊어지는 곳은 특히 위험하니 조심해야 합니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나 배가 고플 때는 수영해서는 안 되겠죠? 또한 수영 능력을 과신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또 장시간 수영이나 호수나 강에서 혼자 수영하는 것도 노우!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주위에 소리쳐 알리고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구조 경험이 없는 사람이 무모한 구조를 해선 안 되고 가급적 튜브나 장대 등 주위 물건을 이용해 안전하게 구조해야 합니다. 또 여름철 물놀이 사전 대비 기간 동안 도내 물놀이 관리 지역 232개에 설치된 인명구조함 등 물놀이 안전시설을 사전 점검하고 구명조끼, 구명환 등 1119점을 확충, 정비 추진했는데요. 여기에 유급 감시원,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인력 등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을 대상으로 구조 요령, 심폐소생술 등의 교육을 한 후 6월부터 물놀이 관리 지역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경상남도를 찾는 피서객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